근 7, 8년은 집에다 연락을 안 했어. 아무도 몰라. 쉽게 말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야. 7년 동안 모르셨어요, 가족이? 다 몰랐지. 알면은 집에 데리고 가지. 아, 그러면 가출한 줄 알았다. 말하자면 그렇죠. 야, 걱정을 너무 하셨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7, 8년 만에 연락하니까 막 부대로 왔더라고, 데리고 간다고.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정말로 야가 뭘 하고 사는지, 도대체 이놈의 집단이 뭘 하는 집단인데 이렇게 가서 안 나오는지. 그래서 와서 보니까 반찬을 맨날 주는 거 보면은 나물 반찬만 주고 없으니까 고기 반찬이 없어. 또 이제 잠도 대부분에 새벽 3시 되면은 잠을 깨워서 전부 다 그냥 요런 거를 갖다가 새벽 예불 시켜. 또 하루 종일 뭘 하는지 안 자면 안채만 놓고.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뭐냐. 이따가 이제 어느 날 딱 저희 아버지가 내가 아무리 봐도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잠도 안 재우고 고기 반찬도 없는데 내가 들고 가서 고기하고 시큰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. 그래 이제 집에 들고 간다 한 거야. 집에 가자.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소리를 딱 듣고 있다가 그게 이제 성질이 나서 이제 포고버섯 그냥 이만큼 했어. 포고버섯 그냥 이만큼 했어. 하고 그 양은솥 하나 들고 계곡으로 가자 그랬어. 그래갖고 나무 주워 갖고 계곡에 이제 그 불 피워서 들기름을 넣어가지고 포고버섯을 덜덜덜덜 볶아서 그 겨울물 퍼가지고 푹 끓였어. 야, 그래서 가지고 한 그릇을 들여서 그랬더니 이거 한번 잡숴보라고. 이게 스님들 고기라. 그랬더니 야,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 있나? 이게 고기보다 더 맛있다. 이게 고기보다 더 맛있다. 포고버섯 하면은 포고버섯이 아주 식감이 좋아. 그래야 돼. 그래서 그걸 잡숫고 마음이 변한 거야.